여러분이 심는 대로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덟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 사업터가 바쁜데도 교회에서도 중한 직분들을 여러 개씩 맡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하지요. 예전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기에 아무리 회사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니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일꾼들을 찾게 해주시고 사업터를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지요. 물론 영적으로 참된 충성을 하는 분이라면 몸으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것이고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 충성을 그냥 받고만 있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축복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여덟 가지 항목으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셋째,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예,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육의 신앙이기 때문에 영의 신앙이 아니라 또 영 사모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신다 이면 자기 자녀가 사망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넷째로 정도를 거래합니다. 정도를 걷지 않으면 얼마나 법적인 문제 자꾸 생기고 힘들고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면으로 꼬이죠. 잘 풀어가 하나님이 도와주 정도를 걷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선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자를 도와주면. 그러니까 정도를 거래한다고 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다섯째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 땅에서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내 농토가 많이 있다면 당연히 농부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조금밖에 없으면 조금밖에 못 심으니 조금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많이 심고도 많이 심고 싶어도 못 심는데요? 아닙니다. 농토가 크면 많이 심을 수 있듯이 내 마음그릇 믿음을 키우면 얼마든지 믿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섯째로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난 변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든가 아니면 영적 성장시키든가 뭐 할 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이라는 게 따라요. 왜? 변개하지 않는지. 변개한 사람은 축복이 줘봐야 하고 하나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험들을 받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바치랍니까? 바칠 줄 몰라서 그러십니까? 바칠 줄 알아요. 아세요. 그래도 일단 시험을 주고 통과해야 축복을 줘도 원수막의 사단이 송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지만 그런 시험 없이 축복을 주면 사단이 송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사받지 않기 위해서도 일단 시험을 주고 통과한 다음에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순종해서 바치니까 그 다음에는 엄청난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축복 주시는 거. 그리고 축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또 한 차례 알려주시고요.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완전하라. 말씀을 또 주시지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 믿는다 하고 입술의 말이 믿는 것이고 행함도 없는 그런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고
정말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참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따른다면은, 그리고 변개함이 없다면 반드시 축복을 받지요. 일곱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심어야 하고, 여덟째,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에 비춰보니 여러분은 축복받을 그릇이 잘 준비되셨는지요? 혹여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채우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에 온 것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